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눈물이 나요, 두 분을 보면. 억울하다. 억울하고, 내가 고생고생해서 내가 일궈놓은 내 소중한, 내 목숨하고 바꿔도 아깝지 않을 내 사업체, 또 사업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, 그쵸? 네. 선수였어요. 네. 그쵸? 네. 태국기가 앞에 보여요. 네. 외국도 많이 갔다 오셨어요. 네. 아우. 영광이에요, 이런 분 뵈서. 아마 이름을 치면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순간 딱 태국기를 보여주거든요, 저한테. 그래서 또 외국에서 트래플 받는 것도 보여주시거든요. 맞죠? 네. 그쵸? 그래서 내가 명예도 지금 작년 수전부터, 네, 올 수전부터 내가 명예를 잃어라. 또 내가 건강도 잃어라. 돈 쪽도 잃어라야. 긴가요? 네. 네. 그쵸? 네. 근데, 사람에, 우리가 내가 너무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이었다. 내가 정말 내 자식처럼 믿었던 게 엔스였다. 자식처럼 생각하셨나봐요. 맞아요. 너무 믿었죠. 제자로 생각을 않고, 네. 자식. 이제 아시겠죠? 자식이. 네. 뭔 자식 속색이냐. 이 자식이 속색인 거예요. 정말 내 자식이. 네. 정말 우리 사장님한테는 정말 피 한 방울도 안 썼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뭘 줘도 안 아까운 애, 정말 내 피를 좀 줘도 안 아까운 애, 그런 아이를 믿었단 말이지. 믿는 게, 믿는 게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, 앞통수, 옆통수 다 칠 줄 누구 알았겠어. 그치? 네. 응? 근데 사장님이 그러면서 작년부터 내 타이틀을 놓아라. 뭐 이제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명예를 정말 중요시 여기신 분이었어요. 네. 그쵸? 네. 또 내가 하는 일을 정말 대단하게 정말 자부심 갖고 살아오신 분이었어요. 맞아요. 그쵸? 그런데 사람 하나 잘못 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추한 소리를 듣게 돼 있어. 기르다가. 네. 내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한테 구설수가 너무 많이 따라든다 그래야 되잖아. 딱 그렇게 됐어, 사장님이. 그래서 이 사장님 지금 몸이 꼼짝달싹하지도 못하게 사장님이 딱 그물에 갇힌 고기처럼 갇혀있는 형국이야 지금. 맞아요. 그쵸? 네. 한번 물어볼게.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? 뭐 말 좀 해봅시다.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사범이 이제 믿고 어릴 때서부터 가르쳐 주던 자신 많네. 아이를 예, 아이를 그 이제 중학교 졸업할 무렵 된 여자애들을 성추행을 하는 바람에 이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다 오는 거죠. 당연하죠. 사장님 사업 자체가 사장님 거로 돼 있잖아. 네.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 그 뭐 뒤집어 쓰는 것은 사장님 거잖아. 그치? 그렇죠. 사모님이 울고 계셔요. 왜냐면 우리 사모님이 마음속으로 그런가 봐. 내 잘못이다. 내 죄다. 그러신 것 같아. 내가 몸만 안 아팠으면 네, 맞아요. 당신이 이렇게 당할 일도 아닌데 내가 몸이 아파서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일을 벌여주고 있는 것 같다. 저 케어하다가.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요. 정말 눈물이 나요. 정말 그냥 마음속에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내 자식한테 배신한 것보다 더 큰 배신. 그 정말 내 아들한테 그대로 난 아들이라 생각하고 진짜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맺겠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차라리 돈을 훔쳐가는 게 낫겠어. 차라리 내가 100만 원 필요합니다. 나 100만 원 가져가겠습니다. 차라리 그랬으면 이런 진짜 뒷북이라 그랬지. 돈 맞았을 것 같아. 근데 아, 돈은 아깝지 않은데. 그러니까. 네. 근데 중학생짜리를 성폭행했다는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잖아, 이거는. 그렇잖아요.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너무 해버렸고 아까 내가 이 말 했을 거예요. 정말 내 명예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 분이다. 너무 아, 내 프라이드가 진짜 강했는데. 맞아요. 그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서 그러면서 마음이 다 무너져버렸던 것 같아, 지금. 맞아요. 마음 자체가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
하루아침에 네. 내가 엊그저께까지는 큰소리 당당 친 뭐 큰소리 친 그런 큰소리가 아니라 자신감 난 저 아이를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는 자신감 네. 그게 100%였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그 자신감조차 지금 내가 어떻게 어디 어느 길로 내가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 한순간에 나는 오늘 고개 숙이 다녀 어제까지 고개 숙이 다녔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지금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러고 있네 맞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한장을 노르시냐고 응? 또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네.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이렇게 추앙골은 안 봤을 텐데 어? 맞아요 내가 내 사업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정말 얘들이 좋았어 나는 그 일이 너무 좋았어 어? 아까 태극기 보인다 그랬죠 네. 뭐 우리가 외국 나가서 뭐 태극기 막 달고 외국 나가죠 뭐 사범이니까 뭐 태권도겠네 그쵸 그 일에 나는 너무나도 아까 명패를 걸었다 그랬잖아 달았다 그랬잖아 네. 너무 자부심을 하루아침에 내 명예가 뚝 떨어져 버린 낙동강 딱 그 신세가 됐단 말이지 맞아요 그쵸 네. 응? 네. 근데 이제 답은 찾아야죠 네 근데 응? 회복이 안 돼 회복은 나부터 회복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그 믿는 이한테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 할 때는 너무너무 그 충격이 여파가 공황장애 안 온 거 고맙게 생각하세요. 정말 숨을 못 쉬기 힘들었을 거예요. 네. 정말 나는 진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? 라고 말하고 싶어요. 어? 정말로 내 그 명예를 누구보다 소중하게, 그리고 또 정직하게 사셨어요. 정말 그냥 깨끗, 내가 봤을 땐 그래. 너 못 보면 어쩔 수 없지만. 아닌가요? 아니, 맞아요. 정직하게 사신 분이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수로 작년 수가 너무 안 좋았어. 재작년 수가 내가 너무 안 좋았어. 네. 나를 쳐버렸단 말이야. 그리고 여기에서 작년 3년 전에 내가 뭐 그 너무 우리 유튜브에서 뭐 길게 끓으면 안 좋으니까 이따 이야기 해줄 것이고 내가 아마 16년 17년 뭐 18년 이 집에 우리 사장님이 뭐 실수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운전기사가 그 건너간 아이 하나 잘 못 봐서 여기 친 적이 있을 거야 네. 어린아이. 네. 어린아이가 아까 야옹이 머리에 앉아있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. 네. 그 야옹이가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야. 그 야옹이가 이렇게도 표적을 주고 저렇게도 표적을 줬는데 몰라주니까 사모님 머리를 쳐버린 거야. 여기서 혹시 물어볼게요. 사장님 성격상 뭐 보상을 안 해줄 분은 아니지만 네. 좀 그게 하고 좀 안 좋게 끝났어요. 그렇진 않아요. 잘 해결됐죠? 다 했어요. 했죠? 사장님 성격상은 해주고 남을 뿐이에요. 말 따라듣는 거 아니에요. 성격 자체가 그래요. 내가 남을 죽고선 깨끗하게 주자. 그리고도 미안한 감을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야. 네. 그러나 그 아이는 못 가고 있었단 말이지. 그랬을 때는 남의 일이지만 그냥 그 아이는 내가 좋은 데로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험하게 겪지는 않았어. 응? 그 아이의 한도 있어요. 그 아이가 초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한참 꽃필 나이잖아요 네. 정말 숨 한 번 못 쉬고 순간적으로 머리 다쳐서 갔다고 생각해 봐요 붕 날라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이게 왜 그 세월이 오래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러냐 맞아요 세월이 오래 됐지만 한을 알아달라고 몇 번 말했지만 못 알아주니까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어린아이의 한이 응? 아시겠어요? 네. 내가 유튜브 끄고 또 따로 좀 봐드릴게요. 네.